왜 이렇게 늦어? 어? 목 다쳤어? 아, 너 때문에 거북목 생겼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가 하도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다 생긴 거 아니야. 네가 쓸데없이 큰 거 아니고? 너 초딩 때부터 작아. 아, 안 되겠다. 나도 안 보고 얘기할게. 자. 오, 왜 생각했어? 1+1. 아, 마실 수가 없잖아. 오버하지 말고 그냥 그거 풀어.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대. 10대가 무슨 디스크냐? 요즘 혼 하도 들여다봐서 10대도 디스크 많은 거 모르냐? 그냥 거북목이 많은 거겠지. 어, 너 때문에. 야, 잠깐 이거 좀 갖고 있어봐. 먹지 마. 안 먹어. 어, 나 목 디스크 걸리면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책임지냐? 난 아직 남친도 안 사귀어봤는데. 뭐야, 이 급발진은. 미쳤어?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진이는? 아, 진이? 아, 그 새끼. 무슨 일 있어? 지 혼자 여친 생겼어. 근데 왜 반응이 분노와 슬픔이야? 화나고 부러우니까. 그럼 너도 여친 만들어. 내 주변엔 여자가 없잖아. 아, 그럼 난 뭔데? 어린이. 난 160 이하는 여자로 안 봐. 나도 180 이상은 남자로 안 보거든? 야, 완전 개혁지. 그런 게 어딨냐? 처음부터 주지 남아야지. 다 드세요. 여친 키가 몇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175? 난 키 큰 여자가 좋아. 그래, 평생 솔로해라. 야, 돌! 괜찮아? 응. 아이씨, 넌 키도 작은 애가 그런 것도 못 보고 다니냐? 키랑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방이랑 똑같잖아. 야,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너 옷을 입어도 이렇게 초딩같이 입냐? 어울리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아유, 진짜 미취학 어린이라 해도 믿겠네. 아, 이게 진짜? 당근? 아, 네, 여기요. 이거 어때요? 저 이거 쓰고 거북목 바로 났어요. 그지? 어? 어, 응. 잘 쓰세요. 네. 근데 따님이 귀여우시네요. 네? 저희 친구인데. 아. 진짜 미취학 어린이로 본듯. 너가 노안인 건 생각 안 하지? 난 평범해. 너가 킹 동안인 거지. 너 노안 맞거든. 저기 윤이랑 동윤이 맞지? 누구? 세요? 나 박지윤. 기억 안 나? 지윤이. 어? 어? 반갑다, 야. 또 왜 우리 학교 교무? 나 여기 전화 갔어. 어떻게 딱 만나냐? 와,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너 진짜 이만했는데. 믿기지 않는 건 나거든. 최초에 네가 제일로 작았잖아.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놀던 때가 언제였지? 초? 그 너랑 나랑 키 거의 똑같았거든. 지금 키 몇인데? 187. 넌? 난 175. 난 151. 아, 아직 성장기니까 앞으로 더 클 거야. 와, 근데 어릴 때는 윤희가 우리 중에 가장 컸었는데. 얼굴이랑 목소리도 똑같네. 너 무슨 진짜 초딩초딩 열매 같은 거 몰래 먹은 거 아니지? 그래, 먹었다. 너 팔 한쪽 내놔, 이씨. 아, 야, 이거 발이잖아. 니네 싸우는 것도 똑같네. 근데 18살에도 더 커? 야, 진짜 많이 컸다. 뭐가 더 많이 컸거든? 여친 키가 몇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175? 난 키 큰 여자가 좋아. 아니, 사람이 바뀌었어. 진짜 잘 어울린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먹으러 갈까? 그래? 윤희는 뭐 먹고 싶어? 난 괜찮아, 주리가. 아, 왜? 야! 윤희야, 너네 중학교도 같이 나온 거야? 응. 그럼 같이 다닌 지 10년 정도 됐겠네? 그치? 동윤이 어떻게 생각해? 친구? 아니, 가족 같아. 오빠보다도 자주 싸우니까. 그래? 남자로 보이거나 그런 거? 남자? 응. 좋아하는 마음 같은 거? 에이, 전혀 없어. 가족 같다니까?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뭘? 솔직히 나 동윤이 좋아해서 이 학교로 전화 갔거든. 어?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 야, 왜 그러냐고. 놔. 요즘 왜 피하냐고. 놀라고. 왜 그러냐고. 너랑 다니기 싫어, 이제. 내가 뭐 잘못했냐? 맨날 어린이 같다고 놀리고 작다고 무시하고 그러잖아. 아, 그거 그냥 장난이잖아. 장난?
난 그 말 들을 때마다 상처거든? 그럼 진작 얘기하지. 난 맨날 표현했어. 근데 안 들은 건 너잖아. 알았어. 나 앞으로 안 그럴게. 미안해. 짜증나. 어? 앞으로 보지 말자. 야, 이렇게 사과하는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냐? 난 네가 사과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 말꼬리 잡지 말고! 이제 싫다니까! 뭐? 너 같은 거 진짜 싫어. 아, 오늘 지윤이가 고백한다고 했는데? 어? 혼자? 지윤이랑 잘 안 됐나? 동현... 잘 됐구나. 그래, 잘 됐어. 12cm면 딱 적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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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폰. 아, 저거 저번에 그 돌이잖아. 왜 보자고 한 거야? 할 말 있어서. 뭐? 그게 나 너 좋아해. 아, 괜찮으면 우리 사귈래? 어, 그래. 아, 아, 동윤아. 어? 여동윤! 야, 뭐해 여기서? 어, 동윤이? 뭐 하는 거야? 업혀. 나 괜찮아. 업히라고. 야, 진짜 우리 사촌 동생 업은 거 같아. 초삼인데. 히씨.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 그냥. 그냥? 그게 말이 되냐? 나도 몰라. 그냥 갑자기 너 목소리가 들렸어. 뭐지? 어? 지윤이는? 아, 맞다. 아, 갑자기 왔는데. 헐. 무슨 얘기했어? 내가 좋대. 사귀재.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하긴 지윤이 키 크고 이쁘고 성격도 좋고. 그건 그렇지. 좋냐? 아니, 그냥 그런데. 어? 너 지윤이 안 좋아해? 뭐 친구론 좋지. 그럼 뭐 사귄 거야? 그냥. 아, 너 진짜 나쁘다. 야, 뭐가.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이상해지잖아. 지윤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친구도 없이 어떡하냐, 그럼. 그치.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지. 화 풀렸냐? 몰라. 근데 사귀면서 왜 나한테 온 거야? 싫어. 어? 아, 너 싫다고! 아, 야! 아, 왜 또 그래! 너 진짜 싫어.